말해봐. 아이폰? 안드로이드? 충전이 아예 안 돼? 아님 되다 마라? 오케이. 그러면 모바일 랩을 불러봐.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충전 잘 안 될 때 충전단자 교체 없이 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 해요. 제가 스마트폰 수리를 하면서 충전이 안 된다고 수리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 거의 80% 정도는 충전단자가 아닌 먼지 문제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였고, 실제로 단자가 망가진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아이폰의 경우 거의 90%가 교체 없이 고쳐지는 경우고요. 안드로이드 중에 예전 마이크로 USB 타입의 경우는 20% 정도가 교체 없이 가능하고, 타입C의 경우는 60% 정도가 교체 없이 청소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시면 거의 웬만한 충전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신 후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다가 충전단자가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영상 방법대로 안 된다면 먼지 문제가 아닌 충전단자가 망가진 경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리를 하시거나 무선 충전이 되는 기기라면 무선 충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경우 온도 오류인 경우 혹은 물기를 제거하라는 오류가 나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는 물기를 제거했음에도 여전히 오류가 발생된다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되고 교체하셔야 됩니다. 준비물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준비물은 하나예요. 하나. 트위저. 요 핀셋이라고 하죠. 트위저. 아주 얇은 거. 요게 있으면은 완벽하고요. 없다고 해도 끝이 매우 얇고 강한 무언가만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늘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클립. 요거 있죠? 요 클립. 요 클립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요. 준비물 개 좋죠? 일단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아이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폰 어디 갔니? 아이폰 요 있지? 여기 있죠? 아이폰 단자를 먼저 구조를 보시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아이폰 요렇게 네모 있죠? 요 네모를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네모가 있고, 실제로 충전이 되는 부분은 여기 요렇게 띵띵띵 요렇게 있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파트예요. 여기 좀 요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좀 가까이 보시면 대충 보이시죠?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지? 됐다. 그죠? 보이시죠? 위가 아닌 아래 부분에 금색으로 쫑쫑쫑쫑 되어 있죠? 그걸 지금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아이쉬워. 그죠? 사람들이 요거를 청소할 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 여기 사이 혹은 뭐 이런데 부분을 막 긁어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괜찮아. 여러분 모바일 랩 믿으세요. 저 경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 문제 아니에요. 요 문제가 아니고, 왜 충전이 안 되냐면 여기 요런데 먼지가 껴서 끝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의외죠? 이거 스마트폰을 고치는 사람조차도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가 아니니까 얘를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 끝부분만 청소를 할 겁니다. 끝부분에 있는 먼지만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트위저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를 집어넣어서 끝부분을 꾹 넣어서 뺄 거예요. 이렇게 뚱 빼 이렇게 해서 먼지를 제거할 겁니다. 이러면 거짓말같이 해결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넣고 끝에 잡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끝에를 잡고 이렇게 빼요. 오, 먼지 벌써 나왔네. 보이시죠? 끝에를 잡고 빼면 돼요. 어이, 너무 쉬워. 세상에 이렇게 쉬워도 되겠어? 이렇게 빼면 돼요. 그리고 중간 요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안 빼도 돼.
됐죠? 이렇게 꼈어요. 옆으로 옆에 제가 여기에서 끝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왕에 하는 거 요 부분을 다 이렇게 청소해 주는 게 좋겠죠. 다만 여기 튀어나와 있는 데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건드리다 바보 된다. 건드리다가 얘가 휘거나 그러면은 충전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요 부분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하면 좀 불편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뒤집어 이렇게 뒤집었죠? 뒤집으면 되잖아.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훨씬 편하지. 자, 옆으로 뚱. 오이 뭐야, 왕건이다. 됐죠? 나왔죠? 어이, 어떡해. 저 이거 충전이 되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청소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래 부분, 지금은 이제 위가 되겠죠? 이해를 위해서 다시 뒤집어 놓을게요. 요 아래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되 요 트위저를 끝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막혀요. 그죠? 막혀 있죠. 막힌 채로 옆으로 가갖고 빼면 돼요. 그죠? 막혔어 옆으로 가 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쭉 집어넣으면 막혀 있어요. 그죠? 막혀 있고, 그냥 막혀 있으면 그때 옆으로 가서 그냥 빼면 돼요. 완전 쉬워. 끝났어. 게임 끝. 여러분, 지금 이게 별거 아닌 작업 같지만 실제로도 한 2,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만렙이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호주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호주에서 요 작업을 하고 40불을 청구해요. 한 3만 한 4, 5천원 되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교체하는 데는 한 7, 8만원 드니까 손님의 입장에서는 절반 가격으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손님도 해피하고 우리도 너무 해피하죠. 이런 거 핸드폰 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고쳐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때에는 알코올과 천등을 넣어서 안부분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요. 여기 안을 보시면 여전히 좀 꺼뭇꺼뭇하고 시꺼멓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얘 완전히 새것처럼 완전히 하얘져요. 근데 이거는 뭐 기능상으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보기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상관없어. 끝. 됐죠? 아이폰 끝. 이러면 여러분 35,000원 벌었다. 그리고 마이크로 USB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로 USB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네모 있으면 얘는 정중간은 아니고요. 약간 아래 부분에 이 정도로 떠 있어요. 아이고 떠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똥이 있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옆에 옆부분 됐죠? 옆부분 됐고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옆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떠있기 때문에 요 아래부분도 집어넣어야 돼요. 아래부분을 트위저죠? 아래부분을 이렇게 꾹 넣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러면 막 똥이 먼지죠? 똥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USB 같은 경우에는 요 먼지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 USB 갤럭시 기준으로 S7까지 S7 이전 모델은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됐죠? 그리고 이제는 타입C 요즘의 대세죠. 요즘 대세 타입C. 타입C는 어떤 구조냐? 똑같이 네모 그릴게요. 타입C는 정확히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정확히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윗부분에 똥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런데 타입C도 마찬가지, 아까 마이크로 USB에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 사이드 그리고 위 그리고 아래 요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요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거 괜히 긁었다가 가운데 부분 바로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서 요 사이드만 쭉 빼주세요. 사이드에 있는 먼지들만 빼주시면 스마트폰이 충전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끝까지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 있는 요 먼지를 제거를 해주시면 끝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충전이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상하다, 분명히 요 부분이 접합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믿고 한번 해보세요. 100% 해결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번 잘 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